이데일리 TV입니다. 모두투어, KB금융, 아세아시멘트, HSD엔진, 현대제철, GS건설, LG화학, 그리고 BGF 리테일까지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 이녹스 첨단소재, 인터파크, BH, HDS엔진 선정을 했습니다. 매일경제TV는 덕산 네오룩스, 솔루엠, 유니셈, 그리고 한미글로벌, 시디즈, 신흥 SEC까지 올라왔고요. 마지막 MTN은 하이브, 그리고 잉글우드랩, 연우, 신성델타테크까지 이름을 올렸네요. 네, 종목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 가지 종목 체크해 봐야겠죠? 네.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첫 번째는 아세아 시멘트입니다. 네, 시멘트 업체들의 주가가 상당히 월 초부터 좋죠. 월 초가 아니라 연초부터. 예. 그래서 아세아 시멘트도 올랐고, 그리고 한일 시멘트, 예, 한일 시멘트도 올랐고요. 그 다음에 제일 우리나라에서 큰 쌍용 양회였는데 쌍용 CNE가 됐죠. 쌍용 CNE. 그리고 중소형주는 쌍용 성신양회. 성신양회. 예. 많이 있어요. 꽤. 삼표 시멘트도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이 올랐고요. 그 자회사에 있는 것 중에는 벽산. 네, 이런 것들이 시멘트주입니다. 시멘트주들이 다 같이 올랐죠. 아세아 시멘트는 그 중에서도 가장 뭐 잘 오른 것 중에 하나예요. 지금. 지금 밑바닥에서 2020년도 11월 달부터, 야, 이게 몇 개월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야, 7개월 연속 양봉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예. 네, 대단한 시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멘트 업종이 이 경기를 많이 타기 때문에 한번 건설 경기가 죽으면 오랫동안 이렇게 내려가기도 하고, 또 건설 경기 사이클을 타면 또 한 번에 또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는데 지금은 올라가는 사이클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네, 연초에 또 어팡 턴어라운드 얘기도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네, 어떤 거요? 어팡 턴어라운드요. 아, 네네. 예. 그 특단의 공급 대책이라는 그 어떤 단어, 그 문장이라고 했죠, 이 정도면. 문장에서 느껴지는 게 그 전이랑은 전혀 달라졌죠. 그전에는 약간 뭐라 그럴까, 부동산 공개념이라던가. 예. 그쵸? 아니면은 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다 뭐 이런 문장들이었죠. 규제에 대한 내용들이 많았죠. 특단의 공급 대책, 혹은 또 뭐 그 공급에 관련된 문장들이 요즘 많이 등장하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완화, 규제 완화,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그 정부의 스탠스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게 이렇게 발표하는 거기서 이제 문장에서도 알아볼 수가 있겠어요. 그 시멘트는 이제 3월 달에서 6월 달, 그리고 겨울철에서 이제 봄철이 되는 구간, 그리고 9월 달에서 11월 달, 이 가을철. 여기가 이제 시멘트 수요가 집중되는 때라서 그 전에 확보를 해야 돼요. 이게 1월 달, 2월 달에 확보를 해야 되고, 건설사 입장에서는. 그리고 7월 달, 8월 달에 확보를 해야겠죠. 3월, 6월, 9월, 11월이 시멘트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미리 받아놔야 돼요. 근데 이게 시멘트 재고 부족이 지금 이걸 예상을 못 했기 때문에 정부의 스탠스라든가 이런 거가 급격히 바뀌는 걸 예상을 못 해서 예. 재고를 못 쌓아놓은 상태. 여기서 지금 계속 생산을 하자마자 시멘트 공장에서 나가면 다 사용되는 지금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그 BCT라고 이제 트레일러를 운전해서 시멘트 회사에서 그 저기 시멘트가 쓰이는 건설 현장까지 날라주시는 기사님들이 요즘에 워낙에 그 뭐 우리나라가 배달의 민족이라고 해서 택배업이 잘 되잖아요. 글로 가셔서 거기가 돈이 한 그냥 똑같이 시간당 뛴다고 했을 때 한 150만 원 정도는 더 벌 수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 많이 가버리셔서 또 그게 없어졌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물류도 힘든데 시멘트도 지금 생산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건설 현장에서는 계속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단가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조성되고 있어서 시멘트 업체들한테는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철강 회사들은 막 올렸잖아요. 예. 시멘트 회사들은 어떻게 보면 건설 회사가 갑일 수가 있기 때문에 막 올릴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포스코, 현대제철, 그리고 현대건설, GS건설. 딱 비교해 보세요. 철강의 네임밸류랑 건설의 네임밸류가 철강에 밀리지가 않잖아요. 근데 아세아시멘트, 한일시멘트, 그다음에 여기에 뭐 삼성물산, GS건설. 그러니까 뭐 그냥 비교하기 그렇지만 이 건설 회사의 브랜드가 더 세요. 예. 대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멘트 회사는 철강 회사처럼 뭐 철 스크랩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시멘트가 뭐 석회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막 던질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한 대로 물류도 지금 굉장히 막혀 있고 이런 공급 대책 때문에 계속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시멘트 단가 이상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흘러가고 있다. 네, 그리고 성신양에는 올렸다. 올렸다. 지금 아세아 시멘트 그래서, 같은 경우는 네, 눌림목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네. 투자적 관점으로 또 접근을 해봐야 하잖아요.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네. 어떻게 보세요? 아, 이게 근데 아세아 시멘트가 기회를 주지가 않네요. 이게 월봉에서 뭐 은봉이 나오면 좋을 텐데 나오지를 않고 있어서. 이게 참 이게 그냥 뭐 들어갈 타이밍이 그래 한번 놓치면 이게 이렇게 돼버리는 건설 자재들은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금 약간 뭐 물리는 감이 있더라도 좀 분할 매수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잡기가 힘들어요. 네, 그냥 지금부터라도 기회를, 분할 매수 관점으로 네. 볼 필요도 있다. 네네. 앞으로의 탄력을 아, 본다면 시멘트주가 있긴 있어. 시멘트가 좋아요. 시멘트주가 좋은데 타이밍을 잡는 게 막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떨어지는 거를 기대하면 안 오거든요, 지금. 이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업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네, 업황이 계속 지켜볼 좋기 필요는 때문에 있겠네요. 일단 좀 예, 시멘트주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넘어갈게요. 네, 두 번째 주도 건설 관련인데 이건 CDG예요. 이거는 이제 시멘트는 초반에 들어가서 집을 지어 주는 거고 집을 다 지은 다음에 이제 입주를 하시고 그다음에 내 방을 꾸미려고 했을 때 CDG의 의자를 사는. 어떻게 보면 사이클의 맨 마지막에 있지만 가는 시기는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2년 반이 걸려요. 건설을 한 다음에 입주까지 2년에서 2년 반이 걸리는데 그렇다고 이 사이클이 2년 반 뒤에 나오는 게 2년 뒤에 움직이질 않아요. 네. CDG나 그리고 오하이 뭐 있죠. 그 레이디 가구 하는 그 회사. 네. 그다음에 뭐 이런 가구 회사들도 다 같이 움직여요. 사이클이 그렇게 텀이 길지가 않아요. 지금 보면은 순환매가 이미 다 한 번에 다 돌았죠. 시멘트 회사부터 이런 가구 회사들까지 다 돌았어요. 그래서 그 같이 움직인다. 지금 이런 그 정부의 스탠스가 변한 가운데서는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순환매가 지금은 뭐 처음에는 이렇게 순서대로 움직였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돼가지고 그 순서들은 좀 흐트러졌어요. 뭐 CDG가 뒷부분에 있다고 해서 나중에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시멘트가 앞부분에 있다고 해서 먼저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굉장히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다 같이 간다. 그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의자 생산 기업이고 그리고 코로나19 덕도 봤죠.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출근을 안 하고 비대면 업무를 많이 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있다 보니까 편한 의자를 찾게 되고 그래서 CDG의 의자를 찾았다.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그 코로나19 말고라도 이 오프라인 영업이 좀 이제 다들 쇠퇴하기 때문에 온라인 영업으로 집중을 해서 자사 온라인몰이 아무래도 다른 쿠팡이나 11번가에 하는 것보다 수수료를 덜 떼니까 좋겠죠. 예. 여기 유통채널 영업을 확대했고 온라인 매출이 이제 전체 매출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CDG가 이제 2018년 4월 달에 93,900원 고점을 눈앞에 두고 좀 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시점에서 한번 공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DG 얘기 들었고요. 지금 현재 혼조세네요. 약보합권 흐름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종목 넘어갈게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모두투어입니다. 아, 여행주도 상당히 지금 좋은데. 그러게요. 일단 원래는 하나투어, 지금 하나투어 잠깐 볼까요? 하나투어. 하나투어가 좀 마이너스네요. 하나투어, 모두투어 다 좋은데 일단 참 좋은 여행 그리고 노랑풍선 레드캡 투어 걔네는 이제 중소기업으로 따로 분류가 되니까 그쪽을 다시 분석하시고요. 하나투어 모두투어가 이제 우리나라 쌍벽인데 원래 처음에 여행업이 태동될 때는 모두투어가 1등이었어요. 근데 하나투어는 그러니까 하나투어는 약간 진보적이고 모두투어는 보수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투어는 그래서 진보적이어서 젊게 빠르게 치고 나와서 사업을 여기저기로 확장해서 호텔 사업하고 면세점 사업과 다 나갔어요. 근데 모두투어는 굉장히 경영진이 보수적이어서 그걸 안 했는데 안 해서 지금 코로나19 같이 이런 급변하는 시기에 악재를 맞았을 때 모두투어가 좀 더 견디는 힘이 된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투어는 문어발로 확장을 해놨기 때문에 그걸 다 잘라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투어는 다 무급휴직을 실시했어요. 무급휴직을 실시하고 인원을 많이 감축시켰는데 모두투어는 유급휴직을 했어요. 거기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보수적인 경영을 했기 때문에 돈이 좀 남아있어서 유급휴직을 하면서 그래도 인간관계를 좀 더 유대관계를 계속 지키면서 네. 인력 감축은 덜한 상태. 하지만 1년 정도는 모두투어가 더 버틸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여기서 아예 정말 코로나19-2가 온다. 이랬을 경우에 지금 하나투어는 1년 정도 버틸 수 있고요. 지금 있는 자산 이거 보고 다 팔아가지고. 모두투어는 2년 정도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뭐 또 좋아지면 다를 수가 있겠죠. 업황이 업사이클로 갔을 때는 하나투어가 더 빠르게 살아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패키지가 지금 먼저 살아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아무래도 지금 고령 고연령층부터 백신이 접종되고 있잖아요.
고연령층 분들은 패키지를 선호하시고 젊은 분들은 개별 자유여행을 선호하시기 때문에 저 직판 여행사인 노랑풍선이나 참 좋은 여행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젊은 층들은 이제 시기가 늦었잖아요. 백신 접종 시기가 늦으니까 좀 더 나중에 올 거고 하나투어, 무투어 같이 간판 여행사고 간접 판매 여행사고 패키지를 중심으로 하는 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고연령층들이 백신 접종을 먼저 하니까 이게 먼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투어, 하나투어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되는데 좀 더 보수적인 경영으로 좀 감축을 덜하고 인력을 덜 자른 걸 좋아한다. 그러면 모두투어를 고르시고 나는 그래도 사이클이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좋다면 하나투어를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둘 다 괜찮지만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 이런 네네네. 말씀이시군요. 투자 성향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일단 모두투어까지 짚어봤고요. 자, 다음은 소장님의 관심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맥스입니다. 지금 이제 노마스크 시대가 다 백신 관련인데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이 7월 달인가요? 공원이나 이런 데서 물론 그걸 어떻게 확인한다는 거는 뭐 후속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 공원에서 다 벗고 다니는데 누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뭐 꼬리 이름표가 달려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율에 맡기면 또 어떻게 될까 그 문제는 남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공원에서 조금 자유로 한다고 하니까 노 마스크 시대가 실제적으로 7월 달에 일부라도 허용이 된다는 게 지금 확정이 된 상태라 예. 예전보다 조금 더 불확실성이 거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화장을 안 했겠죠. 마스크를 끼기 때문에 어떻게 좀 해이해졌죠. 노 메이크업을 해도 난 민낯이지만 안 보니까 괜찮겠다 하는 그런 마음 놓은 부분도 있었을 거고 그래도 화장을 하신 분들도 있었겠죠. 근데 안 하신 분들이 생긴 건 확실하기 때문에 노 마스크 시대가 되면은 분명히 화장을 더 할 것은 사실이고 실제적으로 그래서 색조 화장품이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이 코스맥스는 그 퍼펙트 다이어리라고 지금 중국에서 엄청난 속도로 떠오르고 있는 C뷰티의 대명사. 예. 우리 건 K뷰티고 걔는 C뷰티라고 하잖아요. C뷰티의 대명사 이 퍼펙트 다이어리를 보유한 이센하고 광저우에 공장을 세우고 있어요. 근데 이 그 처음에 코스맥스가 상해에 공장이 있었는데 상해에서는 오프라인을 위주로 한 그 고객사를 잡았었거든요. 근데 오프라인 고객사를 확실히 잡고 나서 그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오프라인 쪽이 지고 온라인이 치고 올라오니까 상해만 믿고 있다가 조금 안 좋아졌어요, 코스맥스가. 그러다가 지금 이센을 잡으면서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센이 퍼펙트 다이어리가 색조 화장이에요. 색조 화장품에다가 온라인이기 때문에 지금 딱 트렌드에 맞는 거를 잡은 거예요. 아주 좋은 시기에. 예. 그래서 상해에서 좀 안 되는 거를 광저우에서 만회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온라인하고 색조가 뜨는 거는 우리나라도 똑같은 현상이고 그래서 색조랑 온라인 쪽이 노마스크 시대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온라인은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커지고 있었던 거고 코로나19 시대로 지금 맞이한 거는 색조가 안 좋았었는데 색조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이 지금 코스맥스를 당연히 봐야 될 것 같고 한국콜마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한국콜마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건강기능식품이랑 저기 그 바이오 쪽으로 조금 치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맥스가 좀 순도가 더 높다. 이 OEM, ODM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코스맥스 목표가는, 가격은 어떻게 보세요? 네, 목표가는 14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2만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맥스 오늘자 강보합권이네요. 12만 6,500원인데 목표가는 1차적으로 14만 원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또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